지방자치단체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구의 기초단체는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8,589개, 이들 위원회 위촉직 위원 19만여 명 가운데 여성 위원은 7만 7천여 명으로 참여율은 41.8%입니다. 지난 2017년에 비해 5.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기초지자체, 시군구에서는 대구가 45.5%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평균에 못 미친 38%로 꼴찌 바로 앞이었습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은 것을 비롯해 그 다음 경기, 충남, 대구 순이었고 경북은 뒤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뭐 시군에서는 여성 위원들 인재풀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거든요. 매년 이제 저희가 독려해서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군 평가에 요 항목을 넣어가지고 지금 계속 독려해서. 대구시는 위촉직 위원 2,085명 가운데 852명, 8개 구군은 4,300여 명 가운데 1,800여 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경북도는 위촉직 위원 1,600여 명 가운데 611명, 23개 시군은 11,000여 명 중 4,090명이 여성들로 위촉됐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지역 건설과 도시 계획, 교통 안전 관련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그 생활 정치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생활의 불편함 정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문화적 어떤 운동으로 여성들의 그 위원회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의 여성들하고의 그 저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자체의 그 활동들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반면에 보육과 급식, 아동여성안전관련위원회 926개는 남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미달돼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